안녕하세요. 이, 야, 저 뒤에 또 새로 손님 오셨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 예? 네? 단골 손님이라고요? 엄마는 처음 보는데 뭔 단골 손님. 웃기고 있네, 저. 웃기고 있어. 그 웃겨야지. 울기면 어떡하노. 맞죠? 웃겨야지. 엄마, 나 오늘 웃기잖아요. 내가 엄마들이 다니는 미용실 가서 뽀글이 파마하고 왔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나? 왜냐면 엄마들이랑 공감하려고 내가 뽀글이 파마했고 좀 한번 봐보시오. 뭔 알아먹겠어요? 엄마랑 한동간 같지요? 내 나이 올해 18. 엄마랑 한동간. 이쁘게 뽀글이 하고 왔죠? 어, 내가 긴 머리 싹둑 잘라버리고 뽀글이 해버렸죠. 왜냐면 요렇게 해야 엄마들도 좋아하더라고. 맨날 그 기생물이 하니까 나도 지겹고 하니까 이제 이게 관리하기는 겁나게 힘들대. 여기다 볼펜 한 10개 꽂아도 안 떨어져요. 싹 엉켜버려갖고. 엄마 이뻐요? 이렇게 이쁜 각들이 봤죠? 봤어요? 어디서 봤어? 아 지금? 아 우리 엄마 똑똑하시네. 어쩐지 나랑 상태가 똑같더라. 왜냐면 머리도 똑같잖아요. 그치? 요런 이쁜 각설이 오늘이야 보는 거지. 그래갖고, 아, 우리 앞에 저기 뭐지? 오디션 보고 있었는데, 그래, 알았어. 자꾸 시키지 마. 멘트가 끊기잖아. 내가 뭔 말 하려는데 까먹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처럼 나이 많이 먹으면요. 까먹고 그래요. 엄마 맞죠? 그죠? 자꾸 깜빡깜빡 해. 까마귀 고기 먹었나. 아, 아까 내가 저 언니를 오디션 보는 거예요. 각설이 시키려고 그러는데 자랑 못하는 오디션 봤는데 어머 어떻게 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그러면 내일부터 언니 내일부터 일해요. 우리가 오늘까지만 하고 갈 테니까 언니가 내일부터 여기서 해요. 내가 오시고 먹어 다 줄게. 언니가 해. 그래. 그래 내가 은퇴를 하면 돼. 아, 저 목을 날려줬어야 되는데 잘못 갔다. 그래도 어머 오늘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이 저희가 여기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갖고 아쉬웠는데 엄마들이 안 오시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 어제? 어제 엄마 봐봐 여기 사람이 뭐 앉아있어야 뭐 하지 한 명도 없어갖고. 아 그래요? 갚을랬어요 엄마? 그럼 엄마가 여기 와딱 앉아주면 내가 공연할 수도 있었는데. 엄마들은 참으로 보면서 저쪽으로 쫙 지나가면서 나는 운동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거지 구경하지 지쳐갖고 안 오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시니까 좋으니까 오늘 아무것도 안 팔 테니까 앞으로 좀 와주세요. 아니 거기는 남의 집 식구인데 여기가 우리 각설이 자리인데 여기는 봐봐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우리 손님은 파리밖에 없어. 다 그쪽에 앉아 계세요. 회원분도 이쪽으로 오시고 안 오시면 내가 싹 잘라버릴 거예요. 농담이고요. 앞으로 와서 좀 놀아주세요. 그리고 엄마 거기에 1분만 앉아있어도 돈 3만원 받아요. 우리 거 아니네. 저쪽이 사장님 거네. 그거 3만원 받으니까 이쪽으로 빨리 오시오. 5만원. 5만원이야? 몰랐어? 그지.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자리세라도 받고 먹고 살아야지. 이쪽으로 오세요 엄마. 자리를 드릴게. 너무 이뻐요. 뽀글이 파마 잘했죠? 실시하죠. 이거 내가 근데 너무 짧아갖고 바지 좀 긴 거 입었는데 웃기지 않아요? 괜찮아요? 겁나 웃겨. 좀 더 짧은 거? 근데 궁둥이 다 나와요. 네. 요 속바지 요까지. 저번에는 요까지 입었는데 너무 야하다고 막 사람들이 뭘 하. 다리 되게 짧은 거. 엄마 얼굴 요 정도에 다리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 안 그래요? 쭉쭉 빵빵하니 괜찮죠. 키가 전봇대처럼 그렇게 크면 뭐할 거야. 아무 스토리도 쓸모없어. 고추도 쬐끈한 게 맛있다고. 그치 여자도 쬐끈한 게 좋아. 맞잖아요 그치 엄마. 키가 멀티처럼 크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옷만 커지고 자리만 찾지 않고 필요 없다. 나는 봐봐요 요만한 땅만 줘도 눕고 살 수 있네. 그니까 말기게 하지 말고 뒤에는 엄마들도 이쪽으로 오시오. 내가 이쪽으로 와야 잘 보일 테니까 이쪽으로 오시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쪽에도 있어요. 아 저 엄마 이쪽으로 오시오. 딴걸 아줌매. 네, 아줌매랑 똑같이 내가 머리 뽀까 부렸는데 좀 와서 구경하시고 가시오.
그래, 그러면은 우리 시작으로 그 노래 한 곡 합시다. 우리 아쉽지만 그죠? 나 엄마들한테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가기도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좀 쉬고 다 먹어. 너 혼자 있어. 이언이랑 같이 있으면 되겠네. 나는 혼자 가고. 그죠? 어쩐지 2인분을 시켜줘야겠어요. 야, 끼가 다부네요. 나보다 더 잘해. 그래갖고 뒤에 나오기 좀 쪽팔리긴 한데 그래도 어찌겠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오늘 땡땡이 칠라 했는데 여기 계신 카메라 감독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나왔는데 내가 분장을 이렇게 했는데 귀엽죠? 내가 오늘 있는 거 다 보여줄게. 내가 어제도 워메션을 했지만 오늘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아. 엄마도 어제 혹시 왔어요? 왔다가 갔는데 워메션 하는 거 못 봤죠? 그죠? 내가 이따 그거 웃지 마요. 앞에 앉아서 또 미리 웃게 말해봐. 웃지 마세요. 한번 해보도록 하. 그러면은 처음 시작으로 그 노래 한곡 갑시다. 우리는 영원한 친구라는 의미에서 그 노래 영원한 친구 한곡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련! 가슴이 없으니까 배 받치고 경례할게요. 배 받치고 경례. 야! 아이씨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파란하게 흐르는 비둘기 날개처럼 우리 둘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가요. 서로 다같이 웃으면서 밝은 내일의 꿈을 키우며 살아요. 영원한 친구. 없는 세뇌 깊은 막 다홍이 인사드립니다. 대마치고 됐네. 나도 언제 그런데 한번 출연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농담이고요. 그런데 출연하면 뭐 할게요. 나만 피곤하네. 이런 데서 엄마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게 나는 인생이 참 즐거워요. 그죠? 더 신나고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즐기면 여러분도 즐거운 거예요. 그죠? 아 근데 뽀글이 파마가 떨어져. 엄마 근데 여기 더 이뻐요?
어떤 게 더 이쁘고 뽀글이가 더 나아요? 요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뻐요. 아, 엄마 나랑 상태가 어떨까요?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하긴 몰래. 아니 아니야. 엄마 한번 해. 그치? 쫙! 아, 그치. 이제 하이파이브 한 순간 엄마랑 나랑 상태가 똑같다는 거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도 나랑 상태가 똑같으면 좋은 거예요. 다른 저 뒤에는 오빠랑 상태가 똑같으면 이게 좀 안 좋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축이. 왜냐면 이제 각설이한 지 5일밖에 안 됐거든. 그래갖고 아직은 문들지 않았어. 아직도 깨끗해요. 신수하고. 그죠 엄마? 그래 그러면은 반응이 좋으니까 한 곡만 딱 더 하고 이번에 장구 치면서도 노래도 하고 그 다음 반응이 좋으면 내가 원맨쇼 한번 보여드릴게. 엄마 원맨쇼 뭔지 알아요? 몰라. 그게 뭐냐면 입으로 있잖아요. 저기 백고동 소리니 뭐 발통기 소리니 헬리콥터 소리 이런 거 내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여자 각설이 봤어요? 못 봤죠? 그거 기가 막히게 내가 한다니까. 근데 내가 하는 거는 아무도 못해요. 진짜예요. 전 세계적으로 나밖에 할 수 없어. 왜 웃고 그래요? 안 믿겨져요 선생님은? 아 그래요? 이따가 내가 한번 잘 해드릴게요. 잘 구경하시고. 그럼 노래 한 곡만 딱 더 하자. 우리 엄마들은 무슨 노래 좋아해요? 어차피 마지막 날이니까 엄마들 좋아하신 노래로 한 곡 해드려야지. 아무 생각이 없죠 엄마들? 그죠? 아무 생각이 없어. 왜? 그쪽에 뭐 이쁜 사람 있어요? 그니까 엄마 좀 이쪽으로 와. 아 그래요? 알았어. 그럼 거기 계셔. 시커먼데 누가 납치해가 우리는 못 알아봐요. 그러면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 옛날 노래를 하고 해드리니까 내가 아는 옛날 노래 그거밖에 없어. 엄마의 일생. 그것도 돼요? 디스코로 해드릴게 대신. 아, 근데 나는 엄마들이 다 좋긴 좋은데 거지가 물어보면 댓글을 잘 안 해주더라고. 이 동네 엄마는 희한해. 다른 데 가면 댓글 잘 해주는데 이 동네 엄마들은 쑥스러운가 댓글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은 여자의 일생 디스코로 한 곡 딱 하고 장구 치면서 신시대 노래도 한 곡 해드리고 그 다음에 원맨쇼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혼자 이기대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로 혼자진 인생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어쩌마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마의 일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 이기대는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 달래요 앵콜하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치?
원래는 엄마 그런 법에 잘하는 사람한테는 앵콜 안 해도 자기가 잘하니까 여러 번 부르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앵콜 해주면 지가 진짜 잘한 줄 알고 죽을 살동 모르고 하거든. 내가 좀 그런 사람이야. 그래도 엄마 이 정도면 괜찮지 그죠? 솔직히 내가 아까 농담으로 열려드리려고 했지 나도 솔직히 나이가 많아요. 그 겉모습이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도 안에는 다 고장났어. 내 나이가 올해 몇 살이냐면 58년 깨띠 75이네. 까불지 마요. 가끔 아, 엄마들한테 막 그러니까 민망하다. 이라시 엄마 아시죠? 우리 다 각설이들이 하는 그 멘트 그거에 근데 솔직히 그거 농담이고 제가 진짜로 몇 살이냐면은 올해 나이 22살입니다.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솔직하게 제가 이래 보이고 막 여기서 이렇게 모질하게 보여도요. 제가 서울 법대 입학한 입학생이에요. 근데 대신 등록금이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멘트할 때 나오지 마시오. 왜냐하면 대구박이 안 좋아갖고 자꾸 까먹거든. 왜냐면 등록금이 하도 비싸다 보니까 등록금 벌러 나왔어요. 근데 지금 등록금 벌러 한 3년째 되는데 아직도 그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됐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어떻게 좀 유명해져갖고 조금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모아도 저 새끼한테 다 들어가다 보니까 밑빠진 독처럼 안 나오더라고 돈 다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걸 꾸지 못하고 그때를 못 가고 있네. 진짜 내가 언제 이 등록금 다 마련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그게 마련될 때까지 내가 딱 법대 들어가면 있잖아요. 내가 판사가 될 거예요. 내 꿈이 판사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괜찮아. 여기 있는 엄마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업한다고 하면 도망 안 가. 돈이 없으면 내일에 와 사줄게. 아니면은 2,000원이라도 있으면 요거밖에 없는데 괜찮겠어. 우리가 팔거든요. 근데 큰 행사장 가면 있잖아요. 진짜 사람은 한 1,000명 모이는데 엿! 하면은 호랭이보다 더 무서워하고 씩 하고 도망갔다니까. 아이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판사가 되면 있잖아요. 그런데 와갖고 엿 안 먹고 도망간 나쁜 사람을 싹 구속해버리려고. 그래갖고 법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등록금 열심히 모아갖고 이거 꽂을 게 없다. 그럼 여기다 투자.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판사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거지 생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앞으로 훌륭한 거지 될 것 같지 않아요? 훌륭한 거지 될 것 같다고 박수 쳐주세요. 그치?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다른 데 가면 훌륭한 인물님 되라고 박수 치는데 이 동네는 훌륭한 거지 되라고 박수 치는데 이 동네밖에 없다. 그러니까 훌륭한 거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직업이 거지인 거지 진짜 내가 거진 아니에요. 요즘 세월은 안 그래요. 좀 있는 사람들이 해. 나처럼 좀 엘레강스하고 있어 보이잖아. 귀티가 나지 않아요? 너는 입 다물라. 귀티가 나. 그죠? 귀티가 나죠. 귀티가 뭐냐? 귀여운 티가. 귀여운 티가 나죠. 귀엽죠? 그치? 뭐, 어느 지방에서 나왔는지 좀 꺼주세요. 누가 가서 스위치를 좀 눌러버려.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꼭 눌러줘보세요. 그러면은 꺼질라든지.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신나게 한번 갈게요. 엄마. 그러면은 그거 하자. 경상도 왔으니까 못들 마쇼. 이게 경상도는 뭘 맞아요? 맞죠? 김성아 아저씨가 경상도 아니에요? 맞죠? 아 군산이야? 몰라. 아무튼 나는 경상도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갖고 묻지 마세요. 항상 엄마들이 오면요. 아까 야 몇 살이야 막 하고 하는데 제일 궁금해 하거든요 내 나이. 그래서 내가 오늘 밝혔어요. 22. 그러니까 엄마 다 기억하고 있어. 다홍이는 22. 응. 대학 등록금이 없어갖고 등록금 벌러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묻들 마시오 해갖고 장구 치면서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뮤직 큐. 묻들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천천히
갈아엎어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맞다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사람 아 서산 넘어가는 정신 녹아는지 몰랐구나. 세월아 아까지 말어라. 10마리가 났다고 손님이 많아 뭐해요. 박수도 안 치고 멀뚱멀뚱 월숭이 쳐다보듯 이러고 쳐다만 보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 봐봐요. 하나도 안 빼놓고 웃고 계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너무 좋아요. 나는 이런 분들이 공연장에 많이도 말고 10명씩만 오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패스하고 이번에 더 신나게 한번 두드리면서 가볼게요. 엄마들은 무슨 노래 좋아해요? 그 노래 좋아하나?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다 좋은 나이 그거 안 어울려. 다홍이가 아니고 다홍이가 아니고 이상한 아줌마라 생각하시오. 다홍이는 그런 거 하면 안 어울리죠. 아 쪽팔리지 괜히 그거 했네. 그냥 엿 먹기 딱 좋은 날 하려 했는데 엿을 오늘 안 팔려고 안 깨놨거든요. 그래갖고 이상한 행동 했는데 엄마도 웃자고 한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몰라. 이제 22인데 뭘 알겠어요. 그거 나도 몰라. 맞는지 아닌지. 병원에 가 한번 검사해볼까요? 요즘은 이상한 검사 다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노래 한 곡 갑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엄마 있잖아. 요 노래는 이런 데 와서는 같이 불러도 돼요. 내가 부를 때 같이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집에 가면서 며느리 있을 때 그 노래 부르면 안 돼. 왜냐면 엄마도 여기서 신나갖고 들어가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러고 있는데 며느리는 저 생각이 딱 좋은 나이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엄마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치? 그니까 며느리 앞에서 사위 앞에서 그런 노래 부르지 마. 그리고 오빠는 혹시 혼자 오셨어? 아 아니다. 오빠는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 같아. 잘못 걸었다. 혹시 옆에 관계자분이세요? 사이버 관계자. 사이버 관계자는 또 뭔 관계자?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 원래 이렇게 A사이면은 관계자라 하는데 애인들이 아닌 부부면 이렇게 사이버 관계자는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 근데 오빠 있잖아요. 부인이랑 노래방 가서는 다른 노래는 다 불러야 되는데 김용임 아줌마의 그 내 사랑 그대 그거 부르면 안 돼. 왜?
왜냐면요, 그 노래 부르는 순간 이혼을 해요. 이유 알려드릴까요?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하고. 그 알아도 가만히 계셔야지 또 그걸 미쳤냐 하고 얘기를 하면 내가 뒤에 멘트가 뒤에 이어가요. 아이고 참말로 내가 진짜 호랭이는 뭐 하는지 몰라. 좀 물어가시오. 왜 오빠 그렇게 불러나 그 언니가 거기서 미쳤냐 너 하고 또 살게 이런단 말이야. 아 그걸 딱 하려고 했는데 뺏어버렸네 엄마야. 저렇게 안 도와준다니까 이 진짜 내가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아 나도 남의 멘트 한번 써보니까 좀 재밌긴 한데 아직은 좀 어설프네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홍이는 잘해서가 이뻐 귀엽고 한 게 아니고 못해서 잘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몰라. 나는 못해야 제맛이라. 농담이니까 나도 잘하는 날 있겠지 뭐. 그래 그러면 내 나이가 어때서 갑시다. 정신 똑바로 다 차릴라. 나오네요. 오늘에는 컨셉이 이거라갖고 이게 없으면은 머리에 뭐가 없으면 내가 헐거벗은 것 같아갖고 이상해요. 그래도 이거 쓰고 할게요. 엄마. 괜찮죠? 그러면은 내가 한 곡만 더 하고 아까 뭐 한다고 했죠 내가? 원맨쇼. 아 원맨쇼? 아 언니는 기억력도 좋아요. 그런 거 까먹으셔도 돼. 아 안 돼요? 아
가야 돼요.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기억 못할 때 언니가 기억해줘야 내가 레퍼토리가 쭉 이어가거든. 왜냐면 있잖아요 엄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뭐 하고 들어가잖아요. 몸살라. 그래갖고 기억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딱 한 곡만 하고 내가 이제 그거 원맨쇼 발통기 소리, 백고동 소리, 헬리콥터 소리 그리고 또 내가 제일 하이라이트 공연도 있는데 그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엄마들이 한 20일 우리를 보고 계셨는데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죠. 마지막 날이니까 다 보여주고 갈게. 뭐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주면 되지 뭐. 그죠? 그리고 엄마들이 많이 이뻐해 주세요. 다른 데서 혹시 보러라도 아는 체 해주시고. 예, 그럼 왜냐면 저도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다 보면 가끔 까먹을 때 있어요. 그래가 그때 아는 체 하면 또 알잖아. 서로 또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우리 선생님은 함성도 지르실 줄 알고. 혹시 장가 가셨어요? 아, 갔어요? 아, 그래도 그 인물에 작가까지 가셨네. 성공하셨네요. 악수 한번 해요. 악수 한번 해요. 야, 장가 잘 가셨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듣고 살기 피곤하겠다. 농담이에요 선생님. 죄송해요. 내가 오늘 조금 미쳐갖고 애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구경하시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도 이렇게 나도 좀 미쳐야 뭐가 잘 되더라고. 재성상으로 돌아오면 못해. 쪽팔려갖고. 그죠 엄마? 거지하려면 조금 미쳤어야 돼. 그러면 미친 듯이 딱 한 것만 더 하고 내가 원맨쇼까지 하고 장구와 북공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 한다고 했거든요. 공연을 내가 공연시킬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구시대 품바가 잘하죠? 못해요? 잘해요. 잘하죠? 네. 잘한다 해줘 못해도. 아, 잘해. 삐져갖고 랩을 다 안 한다고 하면 나 큰일 나. 왜냐면 나 안 듣고 다니면 나 어떻게 등록금 언제 벌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끝곡으로 그거 하나 합시다. 자꾸 치면서 내가 맨날 하는 곡이지만 나는 참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홍이 이쁜 나무 한 그릇씩 심어드리고 갈게요. 네. 그래 커질 때까지 그걸 잘 물 주고 계세요. 아셨죠? 그래서 나무꾼 한 곡 올라가고 원맨쇼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템포 두 개만 땡겨갖고. 아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 저 엄마가? 나는 이 엄마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어떤 엄마 뭔데 다 좋아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노래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지! 가자! 가자! 어딜 가요? 집에 가세요.
알아요. 경찰이 오는 줄 알았잖아. 이거 봐라, 뭐 이상한 사이버 관계자냐 하더니 부부가 맞네. 똑같이 이상한 소리 내고 있잖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엄마야. 아이고, 엄마는 반찬도 해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혹시 집에 남은 아들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 장가 보내세요. 나 시집 안 갔거든, 아직. 나이 많아요? 몇 살이에요? 없어요? 아, 그지? 없어 보여. 엄마는 복 많아갖고, 인복이 많아 보여갖고, 남은 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요? 엄마들 집에 남은 아들이 있으면 저한테 장가 보내시오. 내가 훌륭한 각설이 만들어 드릴게. 뭐 이제 뭐 있어요, 그죠? 나도 아직 산지는 22년밖에 안 됐지만 나 터득할 거 다 터득했네. 그잖아, 뭐 별거 있어요. 다 그렇지 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이제 그만 뜯들기고 나도 도저히 술 차서 안 되겠고 원베셔 보여드릴게. 그것도 타면 재밌어요. 그리고 진짜 얘기지만 원맨쇼는 여자 각서들이 나밖에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일단은 이거 원래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저 웃지 마요. 웃는 사람 내가 진짜 테이프 붙여놔 이거. 됐어? 응. 엄마 왜냐면 원맨쇼 할 때는 목이 엄청 아프거든. 그래갖고 몸매시 오래 하신 분들은 후두암까지 걸렸잖아. 그래갖고 원래 안 하는데 나는 방법이 있어. 안 아프게 하는 요리. 물 마시고? 물 마시고 하면 안 나와 엄마. 그 걸걸하게 해야 돼. 그래갖고 엄마 만약에 들어서 비슷하다 싶으면 박수 한번 줘요. 왜냐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만 쪽팔리니까 못할 수도 있어 내가. 그래갖고 박수. 비슷하면은 박수 쳐줘. 웃겨도 박수 쳐주고. 아셨죠? 그러면 내가 일단 포즈 잡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그거 저기 울릉도 가면은 오징어 잡는 통통배 있죠? 네. 뭐예요? 사장님? 이거 끝나고 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또 월매쇼 잘하라고 이거 하나 주고 이거는 저 중앙에다 꽂아놓고. 잘 보이죠? 그래 그럼 이상해요? 죄송. 그러면 요번에 할 테니까 울릉도 가면 오징어 잡는 통통배 일단 그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번만 주세요. 쪽팔릴까봐 무슨 일 잘 해라고. 이거는 웃기다고 하는 거고 엄마 요번에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저기 뭐지? 해외로 나오는 이따만하시나 크루즈 있잖아요. 내가 그 소리는 잘 내. 솔직히 오징어 통통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거고 크루즈는 내가 두 번 타봐갖고 알거든요. 그냥 크루즈 소리 내드릴게요. 요거는 맞으면 진짜 끝나면 박수 한번 주세요. 쪽팔릴 것 같아갖고. 꼭 다리를 돌려야 돼? 왜냐면 배 힘이 꽉 줘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굵어갖고 힘이 없다. 있어요. 문화예술을 잘 하시는데 저번에는 앞에 퐁퐁 소리는 엄마 방구 소리고 붕 소리는 아빠 방구 소리라 하더니 이번에는 봉이 분반이 방구 소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 뒤에 있는 저 구시대 분반이 방구 소리를 들어보셨나봐요? 들어보셨어요? 냄새는 안 나던가요? 그래 그러면 요거는 못 뿌리 못 뿌리 내가 요번에
그거 한번 엄마 옛날에 집에 발통기 있었죠? 그죠? 옛날에 시골에는 발통기 하나씩 다 있죠. 옛날에 어디 저런 차가 있어. 다 발통기지. 나도 아빠가 예전에 발통기만 운전해갖고 톡톡톡톡톡 이러고 다녔거든. 내 발통기 소리 한번 내드릴게. 오케이. 요것도 이번에는 양쪽으로. 이 아씨 엄마 기름을 넣고 왔으니 내가 깜빡하고 기름을 안 넣었단데. 그래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 아무래도 내가 아까 그 두루치기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원래는 빈속이 돼야 잘 나오거든.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이 공기가 안 나오네. 아 배려 부르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내 마지막으로 원래 비장의 무기는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한 번만 보여줄게. 내가 쪽팔려갖고 그래. 헬리콥터? 아 비장의 무기 하지만 헬리콥터 하라고? 아 그래? 아니 헬리콥터 나고 비장의 무기 하고. 아 그래요? 헬리콥터가 응. 내가 들어볼 때 헬리콥터가 제일 똑같아. 아 그래? 제일 똑같아? 쟤도 나랑 상태가 똑같네. 그래도 우리 사모님은 각설이 많이 구경했네요. 원래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해야 하는데 사모님 두 개 다 하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야 다 구경하거든요. 그럼 알았어. 내가 이왕에 하는 거 쪽팔린 거 내가 혼자 다 쪽팔릴게요. 다 해버리지 뭐. 오케이? 대신 웃겨도 박수 쳐주세요. 지금 웃겨. 나도 죽겠어요 지금. 이번에는 옆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옆모습이 섹시 하거든. 이거 잘했어요? 다른 헬리콥터는 하늘 위에서 나는 내 거는 땅바닥에 기어다니다 추락해서. 그래도 잘했어요 엄마? 야 내가 이거 연구한다고 3일 머리 지지 난 줄 알았어요. 어쩐지 역시 내가 오디션을 잘 봤다니까. 뭐가 있어도 있는 분이에요. 하면은 나보다 잘할 것 같아. 어떻게 내일부터 우리 단원으로 입점하시오. 닉네임은 내가 지어드릴까? 검은 선글라스. 왜냐면 매번 오실 때마다 선글라스 꼭 끼고 오셔. 이 시커먼 밤에 내 얼굴이 잘 보여요? 잘 보여. 아, 잘 보여요. 혹시 그 선글라스 한 번만 내려보시오. 그냥 쓰세요.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에요. 이뻐요. 이뻐. 이뻐요. 농담이에요? 아니, 불빛이 너무. 아, 불빛이 너무 밝아갖고. 아, 그래요? 이상 쓰지 마요. 나는 또 이상 쓰면 내가 뭐 잘못한 줄 알고 겁먹거든. 그럼 쓰고 계세요? 그러면 비장의 무기, 엄마. 내가 그거는 제대로 잘 보여드릴게. 엄마, 나를 잘 쳐다봐야 돼. 여기 잘 보이죠? 스님 잘 보이죠? 예, 네, 잘 보이죠? 이거는 나밖에 못해요. 맨날 나밖에 못한대. 갑니다. 뭔데? 인공위성, 인공위성. 야, 기가 막히게 잘 올라가지 않네. 엄마도 인공위성 혹시 봤어요? 못 봤죠? 아, 내가 뭐, 못 보신 분들 보내놓고 이거 하려니까. 인공위성 원래 빨라갖고 소리가 없어. 쳐다보는데 바빠. 기가 막히게 잘 올라갔네. 박수 쳐줄게. 엄마 내가 솔직히 내가 그런 소리 낼 줄 알면 좋지. 낼 줄 뭐. 욕봤다. 아 쪽팔려. 그럼 왜 이걸 시키고 그러니. 저 새끼가 시켜서 한 거예요 솔직히 엄마. 맨날 있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요 이런 것만 연구시켜. 이상한 거 있잖아요. 남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 그런 게 나한테 어울린다고. 그래도 둘이 이거 한 3일 연구했어요. 통통배 할 때는 원래는 빵 하다가 누군가가 통통배니까 통통통통 이렇게 소리 내면 어떡했냐 하더라. 그래도 엄마 솔직히 이거는 내가 하니까 어울리지 다른 선배님들이 해봐요 안 어울려. 그잖아 맞죠? 뭔가 이게 이미지랑 좀 맞아야 돼. 그죠 사모님? 그죠?
나는 솔직히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엄마들 웃기려고 하는 건데 나는 죽겠어요 쪽팔려고 말이 안 되는 거 갖고 하려니까 미치겠네 그래도 엄마들이 한 번씩 웃었으면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제정신이 안 돌아오기는 그래도 엄마 웃기려 하니 그 모습이 그래도 이쁘지 않아요? 그죠? 응. 내가 혼자 잘난 척하면 뭐해 좀 모질한 척 해야 좀 이뻐 보이는 그래 그러면 이제 그만 웃기고 이번에는 그렇게 할게요 내가 혼자서 장구 공연할까? 아니면 우리 구시대 품바 모셔놓고 같이 칠까? 엄마들이 골라 혼자 해 같이 해 혼자 해 아, 혼자 했으면 좋겠다 박수 한 명 같이 했으면 좋겠다 박수 야 천 명 그치 왜냐면 우리 구시대 품바님이 북을 잘 쳐 근데 하도 많이 치니까 어깨구멍 아파갖고 안 칠라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날이잖아 엄마들한테 그것도 또 좋은 추억 남겨놓고 가야지 그죠 엄마? 살살 쳐 살살 그러니까 살살 치라잖아 살살 치대 신나게 그치 북은 하루에 한 번 두 번 살살 치고 오빠도 뭐라 했나? 어? 뭐야 이거? 이거 봐 이거 알았어 아무거나 틀고 나오면 돼 어 알았어 아리랑 이게 저리랑 이게 아무거나 해 그러면 되지 뭐 신나게 한번 두드릴게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들도 신나면 각시 박수 치고 즐겁게 막 흔들어도 돼 엄마 오늘은 괜찮은 제재를 안 할 테니까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내가 뮤직 하면 여러분 다 같이 큐 한번만 해주세요 스타트 아니에요 큐야? 아 스타트? 어떤 게 더 엘레강스해 보여요? 큐가 더 엘레강스해 보여요? 아 그래요? 뭐 스타트 하기 되지 괜찮지 글자 세 개와 하나의 차이거든요 그래 자 그러면 다 같이 뮤직! 큐! 가자! 큐! 내 맘이 늑대 같더냐 마치 시간